때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중동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선의 콜라보. 시작은 전일 나온 트럼프 후보와 블룸버그 비즈니스 인터뷰였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며 보조금을 언급하는가 하면 방위비 지불에 대한 이야기도 투심을 얼어붙게 했죠. 관세 언급도 있지 않아서 모든 교역국의 10%의 관세, 중국의 경우에는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마치 중국에 대응하는 강력한 이미지는 자신의 것이라는 듯 동맹국의 추가적인 무역 제한 조치 실시 방안을 전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앞서 언급한 ASML 같은 미협력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규제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중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면 가능한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실시할 거라면서 말입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간 장비들의 추후 서비스나 수리까지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싸움에 반도체 등이 터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반도체 지수는 7% 폭락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낙폭, 나스닥 2.5% 하락으로 2022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TSMC 실적 발표를 포함해 이후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및 컨퍼런스 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엔비디아, 마이크론으로 빅 이벤트가 연이어 이어지는지라 걱정이 더욱 커지는데요. 반도체 머피의 법칙, 부디 여기서 끝이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전반적인 전략 점검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머피의 법칙, 안 좋은 일들은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간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너나 할 것 없이 꺾여버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의 실적 먼저 들여다보죠. ASML은 한 대당 3억 원을 호가하는